여러분,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저께 제 엄마가 다육들을 다 점용건수통에다가 퐁당퐁당 담가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만한 애기들은 이제 이렇게 약간 물을 좀 이렇게 줘보면 상면에서 물을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엄마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물이 잘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한번 먹일 때 엄마는 충분히 많이, 이게 저희 엄마의, 저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관수할 때는 한번 할때 많이 주는 거, 그리고 또 충분히 말렸다가 그 다음 관수 먹이는 거, 그게 이제 관수할 때 옳은 관수법이라는 거죠. 그 원래는 상공에서 막 물을 줘요. 너무 이제 키핑장인 다육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먹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아요. 레인드랍이죠? 레인드랍. 요거는 뭐야? 그 팅커벨큼. 팅커벨큼도. 얘는 온슬로우큼인데, 너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지금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있는데도, 피실피실 해가지고,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그걸 해줘야 돼. 얘 지금 여기, 요거. 얘도. 얘 지금 그 어른공주가, 설탕공주다. 설탕공주, 그냥 비만 생각나죠? 비만공주, 비만공주. 그래서 여기다 좀 더. 아, 얘는 안 되나? 요거는 좀더 먹이고, 다른 애들 또 꺼내야 돼요. 와, 진짜.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 담가놔가지고. 와, 완전. 요거는. 얘는 러브파이어도, 야, 마른 잎 떼면서 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아이고야,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뭐시기야 화엽이 많아가지고 그냥은 안 되겠어요. 그냥은 안 되겠어서 아니 보니까 또 이걸 떼야 되네. 화엽은 떼는 순서는 사실은요 물을 주기 전에 화엽 떼고 2, 3일 정도 화엽 떼면서 생긴 상처가 아물고 그 다음에 뭐 약물을 하든 관수를 하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또 하게 되죠. 중간에 꽃대도 떼고요. 이렇게 해서 얹어놓고 아까 그 온슬로우 다시 소환. 아 너무 지저분한데 그냥 어머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다시 심어줘야 되겠어요. 다른 화분에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 공기 뿌리가 엄청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활착을 지금 제대로 못한 거는 이 화분하고 지금 뭔가 짝꿍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얘는 다시 분갈이 해주게 해줘. 이렇게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초코캔디. 요 초코캔디 요거 제가 다육홀릭님에게 선물 받은 화분 선물 받은 다육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요. 홀링님, 러블리 로즈님은 같은 키핑장에 있으니까 자주 보지만 또 서로 일정이 바빠. 서로 촬영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매주 인사는 하지만 수다는 못 떨어서 나중에 진짜 시간 약속하고 만나야지. 키핑장이 왜 다른 데서 만나야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홀링님의 그 다육홀링님의 키핑장에 갔을 때 그때 현아다육님 그 다음에 러블리 로즈님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물 받았던 토분 요 토분 홀링님께서 소개하시는 그 이숨에서 이제 칼라 토분인데 이제 요 토분 그러니까 흙 자체가 요런 색감이 아니라요 칼라를 별도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좀 착했었던. 저는 워낙에 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중에 약간 이제 스크래치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토분 색감이 이제 벗겨질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아직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을 때. 그렇죠? 자, 이렇게 초코캔디. 굉장히 잘생겼죠? 초코캔디도. 얘는 초코캔디, 얼핏 딱 보면은 매직 초코랑 되게 많이 닮았다? 이런 느낌 조금 드는. 그런 외모 가지고 있습니다. 꽃대. 꽃대 엉망진창으로 꽃대를 떼었어요.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얘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래도 해야지. 지금 이때 이제 자세히 살펴봐서 깍지 있는지 그다음에 뭐 문제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냥 순간 그냥 쑥 넘어가면 쟤네들 내가 한번 봤었어, 괜찮았어,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아픈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에이 진짜.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파고다야? 아 몰랐네. 레인드랍인 줄. 이게 레인드랍의 종류 중에 하나가 하트 딜라이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딱 하트 딜라이트 같이 생겼는데 파고다라고 써있네. 아 롱분을 이쪽에도 놔야 되겠다. 얘도 너무 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 이웃 매니아님께서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화재가 갖고 저한테 한 구퉁이를 이렇게 좀 적심해서 선물 주셨던 그 화재. 아직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색감이 어마무시하게 예뻐요, 얘가. 근데 얘도 지금 분갈이 좀 해야 되거든요. 화분이 너무 작아. 이 화재도 여러분들 목질화 되는 거 아세요? 적기성도 목질화가 돼요. 제가 예전에 꽃보다 이쁜다 여기 있죠. 저기 전라도 남쪽에 있는, 제가 한번 어디로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었냐면 남쪽 어디였더라, 강진으로 제가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우리 짝꿍하고 거길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 적귀성을 목질화를 시켜서 이렇게 행잉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시는데 진짜 너무 잘 키우셨어. 정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아이고 어떡해, 뭐야 이거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입꼬지 된 거야?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야 그렇게 키워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요즘에 진짜 많이 느껴요. 아 자유기를 오랫동안 어떤 그런 특정 수형을 유지를 하면서 키워내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어려워요. 올가을에도 예쁜 모습 부탁한다. 이렇게. 그리고 쟤는 다시 해주고, 요것도 요 색별 금도 요것도 홀링님의 선물이에요. 요 화분도 홀링님 화분 선물이고요. 같은 토분이죠, 칼라 토분. 이렇게. 근데 얘는 되게 잔잔해. 너무 잔잔한데 얼굴이 좀 작은 애. 저는 이렇게 조그만 애 얼굴 작은 애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얘 왜 이렇게 군기뿔이 나지 얘도? 얘 좀 복토 좀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마른 잎 뗄 때는 장비가 항상 깍지야, 그 다음에 핀셋, 그 다음에 복토할 흙, 이런 애들이 세트야. 하다 보면 마른 잎을 이렇게 떼다 보면은 다육이 얼굴도 되게 작아지고 애들이 화분에서 공기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그냥 제자리 있잖아요, 제자리로 갖고 와서 하는 게 또 편하더라고요.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맨날 그 세트를 갖고 다니기가 더 힘들어. 아 어떡해, 얼굴이 작아졌어. 저는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쩡이 목욕을 시켰는데 고양이나 강아지들 털진 애들 딱 씻기 물 딱 닦고 나면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떡해. 예. 공기뿌리가 이렇게 나와갖고 아 웃겨.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애를 그냥 그 흙을 가져다가 대충 가려. 그 되냐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스노우 샤워. 스노우 샤워, 스노우 샤워랑 스노우 또 뭐 있더라? 스노우 샤워인가? 이 스노우 샤워가 아마 초창기에 이제 소개가 됐을 때 선물 주셨을 거예요. 홀링님이 예쁜 애만 골라갖고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막 덩치를 엄청 막 크게 막 잘 키운 건 아니지만 보내지 않고, 자, 어디로 보내요? 초록나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곁에 있다는 거. 전면건조하면 단점이 이거야. 여기에 이렇게 득지득지 붙어. 득지득지 붙는 게 문제. 아 이쁘다. 예뻐요 그래도. 자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오팔리나인데, 요 오팔리나 요 화분은 풍경 그 화분에다가, 요 풍경 화분은 우리 다 그 러블리 로즈님께서 소개를 했었던 그 화분인데 저도 샀어요. 예쁜 거 있으면 막 우리끼리 막 전화해요. 언니 나도 그거 사줘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샀던 오팔리나 여기에다가 봉다리를 그렇게 했고, 또 있어요. 홀링님의 선물. 요거는 붉은 노을. 저한테 자기 붉은 노을 있어? 이제 있어. 그랬더니 하긴 자기가 없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붉은 노을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붉은 노을은 뭐랑 좀 비슷하냐면 러블리베어랑 색감이 좀 비슷하게 새빨갛게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얘가 러블리베어랑 뭐가 달라? 막 이렇게 진짜 생각할 정도로. 붉은 노을. 제가 봤을 때 이 글씨는 우리 에버그린 사장님의 글씨체입니다. 제가 에버그린 사장님 글씨체를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농장 사장님들마다 글씨체가 또 있어. 갖고 이 다육이가 어디서 왔다라는 거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 게 글씨체. 글씨체로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표는 꼭 사장님들께서 써주셔야 돼요. 이름표는 나중에 이름표가 다른 분이 써주시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 대단하죠. 그걸 기억하리라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요. 저는 그래서 쪼꼬다육이 마야다육 사장님 우리 사모님 글씨체 있잖아요. 전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설탕공주. 요 설탕공주도 우리 홀링님의 선물. 이제 조만한 애들 앞에다 놔야죠. 와 무섭다. 뭐 보고 무섭다고 했냐면 요 코믹돔이 진짜 완전 머리가 장발됐죠? 지금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고, 어떡해! 얘는 이렇게 잘, 가지가 잘 마르더라.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완전 장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댁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넌 머리 언제 자르냐고 계속 큰아이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앞머리는 자존심이에요. 그 앞머리 절대 엄마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마를 이렇게 탁 깐다 그러면 그거는 방문을 노크 없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엄청난 신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애들 청소년 애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우리 조카들 그거 보면서 야 쟤는 앞머리가 왜 저러냐 막 맨날 이랬었거든요. 와 우리 애는 더해. 앞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장발이야. 그 오죽하면 버스 타면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한테 언니라고 한대요. 언니 동전 떨어졌어요 이렇게. 우와 진짜 그 정도로 머리가 길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기함합니다. 눈이 땡그려져갖고 애한테는 말을 못하고 제 눈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머리가 그렇다고. 저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언제 머리를 자를 거냐. 아니 근데 다만 이제 아이가 언젠가 엄마다 매직 파마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그래 그럼 가서 해.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라 그러면 이렇게. 저는 그럴 의사가 있거든요. 뭐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뭐 어때요.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고 관리 잘하는데. 갖고 제가 쓰려고 집에 머리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쓰려고 머리끈을 항상 자기가 가갖고 머리끈을 사온답니다. 아마 따님 키우시는 분들은 딸내미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거랑 뭐 당연히 요즘에는 뭐 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그러는지 몰랐는데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우리 조카들이 납득이 안 가고 이상하고 그 조카 그 꼴을 봐주는 우리 형님들이 다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냥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어머니들 할머니들 손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말하나 마나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복토를 갖고 와야 되겠다.